질문이 없니? 더 혹시 없니, 건우야? 저 이번에 풀었던 것 중에서 헷갈리는 거 도라에몽을 몇 마리를 그리니? 한 마리. 그러면 질문이 진짜 없어? 진짜 없으면 57쪽으로 갈까? 아, 58쪽이니? 자, 58쪽으로 갑시다. 자, 수동태인데, 수동태는, 프리즈야. 자, 누구냐? 좀 매너 하자. 자,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되다 또는 당하다라는 형태의 문장을 수동태라고 하고요. be 플러스 PPA 형태를 취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뒤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3형식 수동태는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만 조금 찝어서 가면은, 자, 밑에 플러스 포인트하고 바이 플러스 행위자의 생략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 볼게요. 자, 만약에 바이 플러스 행위자가 불특정 다수거나 굉장히 당연한 대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요 예문은 좀 많이 들었었는데, 나는 태어났다. 그쵸, by my mom. 이라고 쓰니? 굳이 안 쓰죠. 당연히 엄마에 의해서 태어났겠죠. 이렇게 당연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 경우는요,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전명구기 때문에 전명구는 문장 성분으로서 가치가 있니? 없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과감히 생략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밑에 게 완료 수동태랑 진행 수동태인데 이게 내신에 좀 많이 나오는 형태야. 내신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3형식 수동태는 이제는 별로 안 물어보는데, 완료의 수동태나 또는 진행의 수동태, 다른 시제랑 엮인 수동태를 조금 많이 물어봐요. 형태는 뭐, 익숙하지? 익숙할 것 같아요. 만드는 원리 같은 경우에는, have PP plus money. be PP가 되죠. 덧셈하면 have been pp가 되겠지. 나머지도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외울 때는 요 순서, 말의 순서를 외우세요. 완료의 수동, 진행의 수동. 얘도 마찬가지겠지. 비동사 플러스 ing에다가 수동태 bpp 더하면 뭘로 내려오니? 그렇죠. be, being, pp로 내려오겠지. 네, 그래서 시제 항상 조심하면 될것 같고, 작문할 때는 항상 쌍시옷 조심하세요. 뭐뭐 했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 되고,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겠지? 아, 그래서 워밍업으로 엑설사이즈 1, 2, 3, 4번, 그리고 엑설사이즈 2의 5, 6, 7번, 지금 한번 해볼래? 1, 2, 3, 4, 그리고 밑에 거는 5, 6, 7. 밑에 거는 5, 6, 7, 엑셀사이즈 2. 1번에는 뭐가 정답이니?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책이 살수 없죠. 당연히 수동태 돼야 되고. 자, 밑에 있는 거. 그죠? We have heard about his sudden death. Hear 같은 경우도 think랑 비슷해요. Hear도 무엇 무엇을 듣다라고 할때 of 또는 about 써요. 근데 hear은 타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없이 그냥 뒤에 바로 목적어 취해도 돼. 그냥 무엇을 듣다라고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사이면서 타동사도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garden. 그쵸, is being watered. 자, 그 밑에 거는? 그렇죠, have been filled. 자, 그리고 내려가서 5번에서. 어떻게 고치면 되니? were, 그죠, about. 자, 그 밑에 거는 people. 아, food. 어떻게 고치니? 뭐라고? Was? Be sold? 빈? 요거 맞아? 아, 아까 덧셈 할 때? 진행의 수동은 BING에 B, PP 더하기로 했었지. 그래서 B, BEING, PP가 돼. 그러면 was BEING인데 자, sell에 PP가 뭐니? sold. 그렇죠? 그래서 음식은 팔려지고 있는 중이었다가 되고 자, 그 밑에 거, the house had been cleaned. 이렇게 되겠지. 네. 맞은 것들은 채점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문장을 다시 쓰지 말고 밑줄 친 부분만 고쳐보는데, 여기서는 4, 5, 6번. 그리고, 엑셀사이즈 2번에서는 1, 2, 3번을 하되, 여기서는 한국말에다가 구문 표시하고. 자, 4번에서는 어떻게 고쳐야 되니? 그쵸, being, built, 가 돼야 되겠지? 자, 그 밑에 거는 computers. 뭐가 붙어야 되니? 그렇죠, were, about. 자, 6번에는 어디 고쳐야 돼? 그렇죠, painted가 돼야 되겠지? be, being, pp. 자, 그리고 엑셀사이즈 2번에, 자, 그 그림은 문장 성분 뭐니? S. 자, 그 다음에 그려졌다가 V, 오래전에가 괄호, 그죠? 시간 부사 괄호예요. 자, 한 유명한 화가의 의해가 그렇죠. 괄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장문에 보면. 그렇죠. The picture 아니면 the painting 뭐 다양하게 가도 돼요. picture도 되고. 하고 was painted 하고 by a famous painter 하고 그렇죠 long time ago 자, 2번에서도 분석 주어 어딨니? 그렇죠. 그녀의 아이들은 S. 자, 그 다음에 그쵸. 돌봄을 받는 중이다가 V.
동사, 그리고 지금 과로, 베이비시터에 의해서도 과로가 되죠. 자, 순서대로 배열시키면 돼요. 대체로 과로 처지는 요런 전명구나 부사들은 문장 뒤쪽으로 좀 많이 빠지지.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 그렇죠. Her children were taken care of 하고, 그렇죠. By a babysitter. Now가 되겠죠. Now 앞으로 가면 안 되나요? 가능해요. 시간 부사들은 문장 끝에도 잘 오고, 문장 첫 번째도 잘 와서 이동시킬 수도 있어. 생긴 게좀 이상하죠? 근데, 요런 구동사,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구동사의 수동태는요, 요렇게가 정상적인 형태야. 전치사 쓸거다 쓰고, 그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자 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자, 주어 어딨니? 그 책은, 주어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쓰여졌다, 동사. 그렇죠. 100년 전에 바로 장문에 보면 The book, 그렇죠. Book was written a 100 years ago. 가 되면 되겠지. 그리고 자, 넘어가서, 엑셀사이즈 2번에 1, 2번. 아, 3번도 한번 해볼까? 참고로 시험 보다라고 할때 얘들아, 시험 보다의 동사를 see나 look으로 써도 되니? 맞아요. 시험을 치다 take 써야 되죠. 비슷하게 수업 듣다라고 할때 listen to class라고 할수 있어? 안 되죠. take를 써야 돼요. 이건 우리말에서 듣다고 영어에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수업에 참석하다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take로 가요. 다른 반에서 그것도 나왔었는데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라고 할때 send 써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얘들아 시간을 행복한 시간 보내다 send 아니고 뭐 써야 되니? have 쓸수 있죠. 네, have 쓸수 있어요. 시간을 가지다 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밖에 또 뭐가 있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작문해야 돼? 자, there is a problem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주어는 have problem이라고 해야겠죠. 아, 물론 경우에 따라서 there is a problem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사회 현상적으로 얘기할 때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아, 나 문제 있어 라고 할 때는 꼭 have로 가야 돼요. 자, 1번에서 시제는 얘들아 어떻게 가야 되니? 일단 새로운 다리가가 주어겠고 건설되는 중이다. 시제 무슨 시제니? 현재 진행으로 가야 되겠죠. 한국어에다가 표시해가면서 하고 있니? 안 해? 해볼래? 펜으로 푸니? 슈퍼런 펜으로. 자, 그거를 동현아 장문해 보면 어떻게 되니? 더나 또는 관사는 항상 붙어야겠지? 다리 셀수 있어요. 브릿지 워즈 되는 중이다. 과거 진행이니 현재 진행이니? 현재 진행이죠. 그러면 is being built 자, 두 번째 거를 이거를 얘들아 주어가 어딨니? 그 이야기는 주어 그 다음에 바다 오고 있다가 동사 사람 을이
목적어, 수년간 많은 아이들의,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쓰레기, 그죠? 많은 아이들의 의해서겠죠. 그래서, 괄호로 묶고, 자, 순서대로 배열하면 되겠지? 자, 뭐 먼저 오니? The story. 자, 받아오고 있다. 이거 무슨 시제로 가야 돼? 그렇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받아오는 거니까, 현재 완료죠. 그러면, 해, 즈, 빈, 그쵸. loved. 여기서는 하나로 묶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has been loved. by, 그쵸. many children 또는 kids. 그렇죠. for years. The story has been loved by children for years. 혹시 사랑을 받아오다라고 할 때, has been taken, 뭐, love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사랑받다는요, 이게 말 자체로 수동형으로 좀 많이 쓰는 편이어서, 이렇게 되고, 우리말하고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자, 어제는 문장 성분 뭐니? 괄호, 그 다음에 그 시험은 S, 3시부터 4시까지. 괄호 치러졌다가 V. 자, 배열해보면. yesterday. yesterday 앞에 써야 되나요? 뒤로도 가도 되지? 자, 그 다음에. The test. Hey. 어제 그 시험은. 과거로 가도 상관없어요. 자, 치러졌다죠? 그러면. 시험치다 take the exam 또는 take the test거든. 그러면 was taken from 3 to 4이 되겠죠. 테스트에도 되고요. 아니면 examination으로 가도 돼요. 뭐 수동 태 여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순조롭게 본것 같네. 자, 그 다음에 4형식하고 5형식의 수동태인데, 4형식에선 뭘 조심해야 되니? 그렇죠. to, for, of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어떤 경우야? 누가 주어로 올 때? 간접 목적어요? 네. 직접 목적어예요. 자, 직접 목적어가 주어인 경우에다가 별표 쳐보자. 자, 대체로 4형식 동사의 경우에는 수여 동사죠. 수여 동사. 수여 동사는 뭐뭐에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형식 동사들이 4형식을 많이 겸하는데, 예를 들어 make가 3형식에서 만들다면 4형식에서 만들어 주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삼을 을이 돼서 간접 목적어를 어떤 문법책에서 보면 대체로 사람 목적어라고 하고, 직접 목적어를 사물 목적어라고 해요. 이것도 한자로 쓸까? 사람과 사물 목적어라고 불리는데, 자, 사실은 주어 자리에 조금 더 적합한 거는 아무래도 사람일 것 같아요. 사물보다는 대체로 사람이 먼저 잤니? 그래서 주어 자리에 사람 목적어가 오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로 붙지만, 자, 사물이 주어가 되는 순간 자격에 논란이 생겨요. 그래서 전치사 to, for, of 동사에 따른 거를 붙여주고 수동태를 만들지. 자, 한번 보고 가면은, 원래는 he gave me a piece of advice라는 문장에서, 자, 감목이 앞쪽으로 갔고요. 동사는 BPP화 됐으면서 남아있는 직목은 그대로 붙여두고 by 플러스 행위자로 주어가 가죠. 반면에, 자, 밑에 있는 직목이 주어인 경우는 남아있는 간접 목적어 앞에 to, for, of가 붙죠. 사물이 주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사물이 주인공이 될 때는 뭔가 자격이 필요해라고 해서 전치사로 꼭 붙여주게 돼.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있다. 이거는 근데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케이스는 아니야. 모든 감목과 직목이 그러면 주어로 올수 있으면 수동태는 두 가지로 만들어지겠네요 라고 하지만, 동사에 따라서 조금 편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네도 편식하지 않니? 저는 오이를 안 먹어요. 이런 애들 있잖아. 왜? 아니야.
그거 있어, 진짜. 그, 뭐였지? 오이랑 수박이랑 멜론이랑 세개다 맛이 없으면 슈퍼 유전자란 얘기가 있던데? 왜요? 어, 그렇대요. 이게 원래 채소 잘 먹는 사람들이 미맹이래. 맛을, 그러니까, 아니, 맛을 다못 느끼는 건 아닌데, 채소의 쓴맛 있지. 브로콜리의 쓴맛이랑, 막 이런 거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를 잘 먹는 거여서, 그럼 미맹이에요. 나도 잘 모르거든? 그래서, 실험이 있었어. 어릴 때 보면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당근도 잘 먹고, 모든 채소 다잘 먹었거든? 근데 동생은, 진짜, 뭐, 파 하나 먹는데, 막 30분씩 걸리고, 방울토마토 못 먹고, 집에서 편식 때문에 맨날 집에서 혼나고, 먹을 때까지 못 일어선다, 막 이러면서, 밥을 남기는 건 상관없는데, 못 먹는 게 없어야 된다, 그래서 힘든 세월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동생은 미맹이 아닌 거지.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얘가 앞으로 채소로 편식하겠구나, 아니겠구나가 나온대요. 근데 그 미맹이 아닌 사람 중에서 슈퍼 유전자라 그래서, 이거는 대를 이어서 내려오기 되게 힘든 열성 유전자인데, 수박이랑 오이랑 멜론에서 다 쓴맛을 느끼는 사람은 되게 희귀 케이스를 한명 봤어, 한 명.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근데 걔 너무 채소를 안 먹어가지고, 어쨌든. 그렇대. 브로콜리 쓴 사람 있니? 브로콜리에서 쓴맛을 느끼는 사람. 다못 느껴? 안 먹어요. 아, 그럼 너는, 미맹이 아닌. 그렇구나. 브로콜리 있고. 근데 채소 편식하는 사람들이 부추는 먹더라, 얘들아. 부추는 먹더라. 아, 그래? 아, 부추가 쓴맛이 없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 주위에 채소 못 먹는 애들이 그거는 먹어. 어릴 때 이걸 해줬으면 자기가 채소를 먹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부추, 뭐, 전 이런 것도 안 먹니? 굉장히 싫어해? 그래? 나는 유일하게 좀못 먹고 기피하는 게 고수? 고수, 베트남 쌀국수에. 아, 근데 채소 못 먹는 사람들이 또 고수를 잘 먹더라고. 그건 또 괜찮니? 약간 퐁퐁 맛 나가지고 이상하던데? 아니, 퐁퐁. 그 세제의 맛이 느껴져서. 아니, 그걸 먹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약간 그 화장품을 풀로 만들었는데 그걸 씹는 기분이에요. 예전에 누가 프랑스 요리를 뭐를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그걸 먹으러 갔는데, 아, 원래 프랑스 요리 그런지 모르겠어. 혹시 가본 사람 있니?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약간 음식에서 다 화장품 맛이 나는 거야. 달팽이 먹, 몰라. 그건 모르겠어. 일반적인 요리였는데, 다 무슨 향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둘러친 것처럼 그런 맛이 나가지고 막 머리가 어지러운 거 있지. 향수에 예민한 사람들 없니? 약간 향균 휴지 같은 것만 이렇게 냄새 맡아도 어지러운 사람. 요즘은 조금 괜찮고 옛날엔 그랬는데, 근데 웃긴 게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약간 화장품 향을 즐기면서 너무 향기롭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막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다가 프랑스에 있는 중국집에 갔었는데, 짜장면에서도 그렇게 향수 냄새가 난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는데, 다그 향기를 즐기면서 되게 잘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 설마, 동양인 왔다고 이제 거기다가 그러는 건가? 페브리즈 음식에다가? 너무한다, 야. 어쨌든. 요런 애들이 되게 희귀해요. 그니까 뭐니, 그, 시험계 요런 그 유전자라고 볼수 있는데, 직목이랑 갑목 둘다 수동태의 주어가 될수 있는 동사, 뭐, 요런 게 있고요. 근데 대체로 뭐안 되진 않아요. 빈도로 치면은 사람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경우가 대다수야. 자, 밑에는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가 될수 있는 동사,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막상 구별하라, 라고서는 잘안 물어봐서. 그렇게 되고, 뭐, 요거는 많이 봤었던 거라서. 그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 밑에 사물 목적어 사물이라고 써볼래? 아무리
그래서 대체로 사실은 사람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기는 해. 자, 그리고 오형식도 완전 간단해요. 그냥 오형식 같은 경우는 단선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경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뒤에 남으면 그냥 그대로 냅두고 수동태를 만들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게 2번이지. 자, 2번 별표. 자,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처럼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어인 경우는요, 수동태에서 투부정사로 바뀌죠. 그래서 지각동사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사역은 이게 가능한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목적격 보어가 동사의 원형이면 수동태에서 투부정사로 바꾸면 되지. 끝! 그래서 뭐한게 있다고 벌써 쉬어. 와, 자, 벌써야. 엑셀사이즈 1, 2, 3, 4번. 그리고 밑에 거 1, 2, 3번. 희민아, 넌 오늘 안경 썼니? 네. 우리 도로. 왜눈 나빠져서? 아니요, 원래 렌즈였어요. 원래 렌즈였어? 네. 남학생들도 렌즈 많이 끼는구나. 이게 불편해요. 그래? 그냥 닦아야 돼요. 아, 그래. 미적인 목적으로 쓴거 아니야? 아니야? 귀찮아서? 세워졌어요. 나 안경은 거의 생활이지. 시력이 마이너스 5야. 렌즈 한번 껴보세요. 렌즈? 지금 렌즈 끼고 있는데? 아, 지금 낀 거예요. 얘들아, 시력이 마이너스 5면은 뭘안 끼면 계단에서 넘어질 정도. 계단의 경계선이 안 보여. 일자를 처음에 갈때 25분 걸렸어요. 이거 원래 그 정도 걸리잖아. 안 들어가가지고. 그 정도 걸리고, 그, 마이너스 5 정도 되는 사람 없니? 색깔만 보여. 경계선이 안 보여.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더러운 손으로? 막 만졌는데? 안경 두께가 어느 정도 틀리면서 두께 좀 두꺼워. 옆에서 보면은, 아, 딱눈 나쁜 사람 안경이다, 진짜 그럼 이런. 유찬이 얼굴 유찬이 얼굴, 렌즈가 얼굴만 하냐고? 두께가 거의 그거 맞아. 두께가? 아니, 좀 두꺼워. 한 1cm까지는 아닌데, 압축해가지고. 막 서로 씌워보고 막 난리네. 누가 더 눈. 장애인데요? 시력이 몇이니? 장애인데요? 저거 샘 정도 될걸요? 아, 진짜? 너도 색깔만 보이니? 벗으면? 색깔은 보이긴 하네. 아, 색깔은 보여. 생명이 아니니까 색은 다 보여. 근데 문제는 경계선이 안 보인다는 거. 와, 지금 안경 어떻게 찾아야 돼요? 아, 그래서 몇번 가족한테 찾아달라 그런 적이 오, 있어. 진짜요? 와. 안경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두는 자리에다가 두고. 나 신나서 그 정도 되면? 아, 그건 아닌데, 그냥 살고 싶어서. 진짜 왜? 신세계 나는데. 신세계인가? 지금 엄청 성들. 약간 그냥 살고 싶은 게 약간 느낌. 있어서 라식 라섹은 안 하고. 얘는 왜? 난시, 근시. 근시는 상관없잖아. 난시도 나도 있어가지고. 난시 있는데. 난시 심하지 않으면 되지 않니? 아니면 요즘에 렌즈 삽입술 이런 것도 있잖아. 눈깔에다가 대요? 눈깔이라니. 무슨 동태 눈깔도 아니고. 눈에다가요? 눈에다가 렌즈 씹는 거야. 와, 씨. 그 말하면 어떡해요? 눈 없어지네. 자, 1번에서 얘들아, 뭐가 정답이니? 1번에 뭐가 정답이니, 유찬아? 말을 못해, 아프잖아. 그냥 진짜 지금 뭐? 뭐? 뭐가 정답이야? 킹이죠. 기대했네. 자, 발음은 워킹이라고 해. 그 가운데 L 소리 있으면 리을이 죽어버려. 우리 토킹이라고 하지 톨킹이라고 안 하잖아. 자, 그 밑에 거. 2번엔 얘들아 뭐가 정답? 3번에는 뒤에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는 그렇죠.
그리고 자 이번에는 또 a letter was written. 자 이번에는 was made to leave the room. 그 다음에 3번에 English. 자 시제 조심. is 하고 taught. 이렇게 되면 되겠지? 됐니? 그리고 시험 두 개 다 봤어? 시험 그때 거기서 하나만 봐도 되지. 몰아서 봐요. 몰아서 보는데 근데 이거를 다 본 사람들이 있어. 문장 형식을 얘가 본 거 아니야? 맞지 안 맞지? 누구지? 동현이 봤고. 아 그러네? 동현이 보고 그 다음에 희민이는 진짜 봤어요. 진짜 봤어. 그러네. 그 다음에 거의 다 보긴 봤네? 네. 그 다음에 경원이도 보다가 말았네? 이따가 이거는 시간을 주고 보지 말고. 좀 시간 주죠. 시간 준다고요? 뭐를? 이거 볼 때? 아 요거 문장 형식 시험 볼 시간을 주겠다고. 아 그거는요? 뭘? 이거 뭐 GF? 네. GF도 시험 볼 시간을 준다고. 쉬는 시간은 끝나고 뭐부터 봐요? 글쎄 GF 먼저 볼까? 네. 아니요, 그래. 문장 형식부터 봐요. 뭐 알아서 하세요. 시험식 두 개 다 동시에 줄게 그러면. 그치? 그럼 되겠니? 그것도 봐야지. 두 개 다 동시에 준다고요?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돼? 끊어 가야 돼? 네, 네. 알았어. 그러면 끊어서 가고. 근데 벌써 쉬어? 우리 아까 7분 있다가 시작했는데. 쉬자고 한 적 없어. 아, 그래? 쉬자고 한 적 없어? 그러면 알았어. 계속 고. 쉬고 싶은데. 쉬고 싶어. 의견이 안 맞아, 서로. 어차피, 10분 쉬는 건 똑같은데. 미리 쉬어? 그래, 그래, 행복을 조금 뒤로 미루자. 그러면, 엑셀사이즈 2번에 1, 2번까지만 하고 쉬자. 오케이. 자, 이것도 한국어에다가 주어동사 문장 성문 표시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는 거야? 희민이랑 경원이는? 자, 2번에 1번에 희민아 주어 어딨니? 불고기. 동사 어딨니? 요리 되었다. 나머지. 내가 아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과로. 나를 위해 과로. 그 다음에 엄마에. 엄마에 의해도 과로. 자 장문에 보면 고유명사죠. 관사 필요하니? 음식은 얘들아 단순히 복순이 음식. 정확히는 불가산이에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셀 수 없어서 단수 동사 써요. 네. 자, 그 다음에 동사 어떻게 쓰면 돼? 그렇죠. was cooked가 되겠지. 하고 for me by my mother 또는 mom. 자, 이번에 자, 여기서 주어가 어딨니?
그렇죠. 좋은 충고가가 주어,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나에게, 가로가 되겠죠. 이렇게. 자, 장문에 보면. 그렇죠. Some good advice was given to me.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얘들아, 몇 가지면은 복수 아니니? 아니에요. 왜? 맞아요. Advice는 불가산 명사죠. 그래서 앞뒤에 AS 안부터. 됐니? 그러면 10분 쉬자. 지금 25분이니 35분까지. 시험지? 이따가 볼 거야. 2교시에 그냥 다 통합해서. 같이. 달라고? 이따가 보자. 쉬는 시간에는 쌤도 너 계속 지켜볼 수 없잖아. 물론 넌 양심적이겠지만. 내 유심력이 이렇게 되고 이게 태어 천만에서 내 화장을 부모님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팬이 되셔가지고 이거 자르는 게 못해 자르기 다른 데 가서 바로 가서 이때 태국 유치 바로 냉수품 소문하면 안 돼? 어? 소문하면 이거 오지 계속 기억하고 아이폰 사진 좋다는데 내가 지리야, 내 걸리 친구도 이상한데 뭐야 애쓰니 백형호 분만이 나온겨? 아니 그거야 예비 방문들 아니 근데 너또 미친놈들이 나하고 계속 분만이지랄하잖아 그래? 예전에 분만이 아 인터넷 설정 안돼 있어 지금 안 돼. 이 비진세가네. 누가 시켜? 거기서 해보세요. 문자 주고. 시너지 영어한테 문자. 4만 원? 느낌 느낌. 아, 안 돼. 미친, 이거 뭐
아니 상관없어. 도대체 경민이 한테 한 거인데. 빨리 시리아. 아 여기 여기 내 걸림. 아니 이거 시 이거 시리아가 말. 존나 시 개 크게 하네. 미친놈이야. 한번 해봐. 이제 소리 큰 거 넣어. 아씨 너 해봐. 한번 해봐. 너 해도 넣을 걸. 시리아. 안 넣어. 시리아. 어. 사랑하는 분들. 안 먹어. 이 새끼 존나 시끄러워. 집에서 얘기하다 갑자기 이 새끼 틀려나고. 안녕이라 할 거. 안녕. 나 지금 안녕. 욕해서. 아, 그때 너 이제 내 아이폰 종지부를. 비트박스에 뭐라? 비트박스에 뭐라? 이거 뭐야? 뭐야? 새로운 기능 있다는데. 뭐야 이거? 생동감에 있는 아까 유채미 찍어가지고 이거 떴잖아 미친놈아 제가 확실해 이따가 나 체크카드 만들었거든 등록하러 가야 돼 여기다 야 시리 다들? 막 인터넷 검색 같은 거 어 다들 지우자 해결 막 축구 보여달라면 축구 보여줘 응 잘한 거 아니야 월급이 등록만 해보면 다 돼 주인공 어떻게 하면 데이터 쓰고 저를 데이터를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뭐야 지우자 놀림 시 그때 뭐 역시 이제 교단에서가 저 아니 그게 아니라 교체를 했잖아 아 근데 이제 키를 내는 거임? 어 이게 키로 구글 끌고 어 MD 구글 진짜 역겹다 시리 따라하는 거 아니야? 얘한테 시리야 하면 욕한다 진짜? 뭐라 한다는데 미친? 시리야 어? 시리아 했어 소문 감정이 살짝 이 시린 여자랑 그치 야 여기 있다 현재 사회는 178 178 모르겠어 못 봤네 시리아 아니 죽다 됐어 그래도 아, 이거 데이터 사용을 어떻게 봐 아, 나 이렇게 무서웠는데 아, 살 좀 들어가고 아, 살 좀 들어갔어 구글 쳐가지고 여기 구글 기능이 없어 아, 이제 천지인 있습니다 나 천지인 있어야 돼 아, 마지막과 천지인 선생님 거기 있어 쟤 옵스? 사람들 천지인 있어 미친놈아 옵신 너 못 칠라 했지 내가 아, 데이터 이 사람은 없어 임마 이거 대한민국 오면 처음부터 아 맞아 이거 큰일 나 내 전폰이랑 누구 계속 똑같아서 색이 안쓸걸 지금 좀 불안해서 방금 전에 봤을 텐데 아까 검색 한 번도 안 했는데 다행히 별로 이런 거 그치? 다행이지 다 영어 뜻 검색하고 그런 거 없었어 요즘 품은 있을 것 같은데 싫어하냐? 이렇게 해서 그러네 아 진짜 오늘 플러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갑자기 iOS 11.2 여기다 뭐야? 요건데? 오, 이거 에듀프 소스잖아 지금 개인치인데 맞아 이거 나 방금 이미 뭐 들어가야 되지? 설정 데이트 사용량 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들어가는 거 이거 그냥 근데 그거 해줄걸? 올려서 그거 안 보여 여기 있다
뭐야? 지금 이거 존나 보내줘. 대불러 소리하는 거 X어디가 X어디가 피니스 본체 이렇게 태고 있어 지금. 난 그거 안 봤어. 1도 안 봤거든. 이게 생일이야. 해피데스 때 그 맨날 자기 생일인가? 맞아. 이게 생일이야. 생일마다 한 번씩. 이거가 없어 병신아. 병신이랑 다른? 저 이거 쌓여가지고 가고 싶다. 미친 서비스 들어가 갑자기. 아, 아 이거 로그인해서 가야 돼. 너가 하잖아. 나 별거 아니야. 괜찮은데. 아, 나 뭔지 모르는데 이거. 그게 불단지냐? 뭔 차이지? 개소리야. 대체 개소리야. 상담 끝나면 TV에서 공짜로 해주냐? 그런 거. 일도 안 돼 미친놈. 나도 모르겠어. 연락 쓰세요. 딱딱한 집 같던데. 재리다. 재밌어. 야바 틀렸어. 이게 어제 산 거 아니야? 이제 어제 산 거 아니야? 어제 산 거 아니야? 야 됐어. 바로. 성현이다. 여기 있네. 진짜 주연이고 아 지금 준석이 슬퍼졌어. 왜 말라 지금 사람이었어. 네? 나도 사라졌어. 빨라진 게 아니고 써봤어 이거. 얘들아 2월 16일 날 모의고사 코칭 시간에 보는데 그날 아마 독해만 보고 듣기를 안 보는 대신에 독해만 보고 단어 테스트 볼 것 같아. 지금 시간이 아니지. 시간이 그래서 약간 초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독해를 마킹하는 시간까지 45분이어서 40분 정도로 잡고 모의고사 독해. 모의고사를 한 회를 할... 책에서 봐요? 저희 거? 아, 그거는 모르겠네. 책이 아닌 데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요날 단어랑 같이 보게 될 것 같고 수업을 뭐 그러면은 그날 4시에서 6시까지인데 한 다시 50분쯤? 그때 끝내줄게. 그래서 보내줄게. 일찍이요? 아니 수업해서 일찍 코칭존으로 아, 넘겨줄게. 일찍 가도 자리가 없네. 어? 네. 언니, 일찍 가도 자리가 없어? 네. 네. 그래? 토요일에는 괜찮지 않니? 토요일에도 자리가 없어? 네. 보강하는 애들 때문에 그런가? 뭐 그 걔네를 다른 상담실이나 인쇄실로 뭐 몰아내든 뭐 중독이 아이고 어머 재미없으니까요. 갑자기 시계를 이렇게 나오니까. 뭐 self about yourself는 그냥 뭐 알아서 하시고요. 이거는 따로 검사 안 하고. 여기서 1, 3, 5번 하고 시험을 좀 앞에 볼까? 그냥? 그래? 그러면 지금 시험 볼까? 네, 5분만 주세요. 5분만 달라고? 쉬는 시간에는 다 쉬는 시간 쉬어야죠. 쉬는 시간엔 쉬고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다. 쉬는 시간 그러네. 쉬는 시간에 쉬어야지 인간적으로. 그죠? 그래. 너희의 집중력을 너희의 집중력은 50분 단계라고. 그치. 별로 없어. 이거 안 써. 필요 없어. 이거 두 개 맞춰. 시간이 개념. 아, 근데 이거 오직 끝까지 있어. 스페이스 교정 벌써 봤다. 아, 뭐야. 그 앞에 있어. 지금 오직 벌써. 여러분도 못봤는데. 그러면 문장 형식 먼저 나눠줄까? 네. 그래. 그러면 동현이는 다 봤으니까 그동안에 GF 보고 있고 GF 보고 있구나. 아 GF 그래 봐 동현아. 아 그 GF 말고 나는 성희만
이거 먼저. 뭐? 얘들아 다 안 보이게 다 가리고. 가리고 지금 뭐 필터. 왜얼 이 관계 부사냐고? 어. 문장에 따라서 의문사일 수도 있지. 그래. 그거? 벌써? 어 아니 그동안 뭐 하고 있냐면 기대감 되게 주시는 것 같아. 그동안 구독이 다음에 숙제로 나갈 게 101번부터거든? RF? 그거 하고 있을래? 다 했어? 이거 채점 중이야? 네, 저 끝났어요. 근데 이것도 바로 외워요? 어, 이제 그거 준비하세요. GF 준비하고 아니면 GF가 다 공부가 됐으면 잠깐 RF 풀고 있었는데. 어, GF 공부하겠지. 다 했니? 이미 좋네. 이제 뭐예요? GF. GF 121에서 130번 사이에 이제 조금 이따가 테스트 볼 거야.
맞다, 건우는 오늘 단어책 새로 학원 교재로 바꾸니까 이따가 코칭 좀 가서 그 한글 쓰기 할 거 테스트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갈래? 다행히 사영씨 이건 너무 아깝다. 이거 약간 글씨가 암호인데. 다른 사람은 GF 펴서 얼른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다 하면은 그러면 바로 GF 시험을 본다. 뭐예요? 어떤 거? 아 이거 오늘 테스트파일 다 모아서 나중에 집에다가 보내. 이거? 네? 이거 싶어? 뭐를? 세가 뭐예요? 아 이거 너네 여태까지 테스트 봤던 거 이 안에다가 다 모아놓은 거야. 진짜요? 어. 직감 버려야 돼. 아니 완전 버리긴. 아니 버릴 거 너무 많아. 수학 그거 싫어? 그거 다 넣어야 되는데. 아니면 정확법. 아니.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거야? 아 그럼 어차피 더 하는 거야. 그치? 제가 보란 사람이? 언니? 태원이만? 너무 맛있는데 우리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 봐야 돼. 다시 봐야 될 거 같네. 처음이다. 가서. 언니 나 코칭 좀 가서 다시 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GF 다 됐니 얘들아? 네. 시험 번? 거머리. 아니 이거 왜? 10개 중에 5개 됐어. 다섯 개 됐어. 답이랑 근거랑 다 맞아야 돼서. 옆에다가 투부 정사가 정답인데 이후에다가 투부 정사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 알지? 아니 난 시험할 때 그렇게 안 쓰지. 디테일하게 적으세요. 디테일하게. 자, 안 보이게 다 덮으면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아니. 또 다른 사람. 이름을 안 썼어요. 어, 맞다. 너 이름. 아, 세계요. 근데 얘들아 124번에 이렇게만 썼니? 이건 조금 왜 이게 정답인지에 대한 이유가 나왔는데. 네, 쌤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내가 거기다가 저 직접 쌌다 주고 쌤 거만 줬어요. 또 다른 사람. 내가 찍은 거 진짜 바로 솔직히 말해. 잘 봐. 나 찍어줬어? 이거 나왔지. 여기 인정하시고. 이거 나왔지. 아니, 이거 나왔잖아. 애매한 내 바람이 있었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머리 나와요. 머리. 중국이 여기 피셜이 나와요. 경원이는 왜 이름 쓰다가 말았어? 왜 이응만 썼어? 신경. 127번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셔야 돼요. 누구예요? 경원이요. 저희도 알았어. 관계 대명사 뒤에 뭐 오고 관계 부사 뒤에 뭐 오는지. 위치 뒤에 말하는 거. 이게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데 이러면 다시 봐야 되는. 아, 아슬아슬한데. 요번엔 통과인데 다음엔 알지? 오, 예. 어. 좋았어. 얄팍하게 쓰시면 안 돼요. 어. 그러네. 그림도 잘 그리고. 너 아까 도라에몽이랑 뭐 그리지 않았니? 무슨 뭐 오늘 동안 도라에몽을 그린다. 또 아직 안 낸 사람. 아, 미안해. 너무 낙타로 쓰려 있어가지고 믿을 줄도 몰랐어요. 나도 오늘내 안 쓸 거야. 세원이도 조금 디테일하게 갈 필요가 있어서. 여기 있으면 죽었어. 오늘은 아슬아슬하게 통과인데. 그리고 아직 못 낸 사람이 거기 계세요. 유찬이. 뭐 하냐, 과부. 과부. 아, 저 거의 쓴 게 없네? 내가 안 되겠다. 뭐 제시 봐야겠다. 잘 가라. 고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저 지금 다시 봤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꽉 친다. 아따 이걸 넘게 이러고. 문제 바꿔서 내라고? 그럴까? 네. 어차피 오늘 사람도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 그냥 지금 아니, 우리 패스 좀 하자. 그거랑 다음 시간에 애들아 암기 테스트 뭘로 볼까? 어법 공식으로 볼까? 아니면은 아 구문독해 공식으로 볼까? 아니면 동명사 투부 정사 볼래? 동명사 투부 정사. 그래. 근데 무조건 봐야 돼요. 어. 두 개씩 보내요, 그러면. 구문독해 테스트 저거 몇 번 했어요? 저거? 진짜 몇 번 이해가 안 돼요. 그지, 잘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구문독해 테스트 그냥 주택자 몰랐을 때 주택자 그냥 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없잖아. 여기 있잖아. 뭐야? 응? 이것만 보는 거야? 구문독해 테스트 뭐지, 그럼? 추가되지.
되게 힘들어. 아. 뭐가 틀려? 군복무 테스트는 반반 나눠야겠네요. 반반 나눠야 돼? 이거 빨리 열심히 써서 적어야지. 계속 이거 써질. 군복까지 이거. 숙제를 내줬던 게 저번에 GF가 131부터 까지가 랜덤 출제되고 이거는 그래서 바꿔야 돼. 81부터 100까지가 이건 토요일까지. 오늘 80일에서 100번까지 같이 풀이하고. 아, 두 개 써져 있니? 요거는 콤마 해줄게. 두 개 다. 근데 동명사 투부정사는 봤던 거라서. 그게 제일 헬이었어요. 제일 헬이야? 그거 말고 GF가 제일 헬이지 않니? 안 보는 게 제일 천사야. GF는 그나마 쉬운데. 뭐가 GF? 그러면 아까 어디 갔지? 그러면 플러스 라이딩 3는 65쪽까지 풀어가지고 오는 게 숙제고. 그리고 RF 볼까? 아레프에서 지난 시간에 해온 것 중에서 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세요. 81번부터 96번 해석이요. 펜이 없어졌네. 아, 여기 있다. 96번의 해석, 그 분석은 다 괜찮았니? 해볼래, 건우야? 분석해보세요. 가로, 세모 가로죠? 그 다음에 저스트. 여기를 못했어요. 저스트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더라? 왜 가로야, 얘는? 부사여서. V 하고 yourself가 C, and가 V, what, man, US, enjoy doing. V인데 자 doing은요 목적어면서 준동사죠. 세모 쳐요. 자 그리고 하나 안 찾았네. and랑 병렬 이루는 거 세모 쳐야 되지. 뭐가 병렬이니? 두랑 비랑 또 인조이랑 트라이. 정말? 자 이거 무슨 문이야 얘들아? 명령문이죠. 요거 두 개만 연결돼 있니 엔드로? 아까 동사 표시한 거 don't try도 병렬이에요. a, b, and c가 돼요. 자 해석해보면 show off 하려고 하지 마라가 되죠. 자 show off 하면은 조금 달라요. show off는요 자랑하다 뽐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저 뭐가 되래? 또는 단지 그쵸 너 자신이 되라.
그리고 헤라. 그쵸, 너가 즐기는 것을. 정확히는 너가 하기를 즐기는 것이죠. 어, doing이 enjoy의 목적어예요. 어, show off 하면은 그 보여주긴 보여주는 건데 남들 눈을 의식하면서 뽐내고 자랑할 때 show off라고 해. 그리고 맞다, 이거 숙제 혹시 안 한 사람 없어? 진짜? 지나가면서? 어. 어, 또 질문 얘들아. 91번? 92번도? 92번 저번에는 분석만 했구나. 91번의 뜻 어떤 거? 전체적으로? 자, you can tell이겠고요. if money. 만약. 그죠. 분석으로. 네모, 그 다음에 summony, s, v, o, 괄호, 괄호죠. 자. 너는 뭐 할 수 있니? 그쵸, 말할 수 있다. 자, 요게 만약일까요? 뭐 한다면? 자, if는 뜻이 두 가지가 있지. whether하고 똑같은 if가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자, 근데 두 개 차이가 조금 있어. if가 만약 뭐뭐라면 일 때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일 때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자, if가 명사절 접속사일 때, 원래 명사절 접속사는 뭐뭐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if랑 whether도 명사절 접속사에 들어가. 그래서 이럴 때는 뭐뭐인지 아닌, 아이고, 아닌지고, 어, 부사절 접속사인 경우는 만약 뭐뭐라면인데, 자, 요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겠죠. 의미를 대입시켜봐요 라는 거는 너무 좀 약간 기초적인 거고, 명사절이잖아.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 명사 위치 어디니? 그렇죠.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죠. 뭐 I라던가 뭐 또 dog라던가. 그리고 목적어 보어에 기본적으로 명사가 들어가죠. 자,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사절 접속사가 뭐 when이나 although, 어, 요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when I was young, I was smart 같은 경우.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요 when절 전체를 없앤다고 해서 I was smart라는 문장에 이상이 있니? 없죠. 부사 같은 존재예요. 안 써도 돼요. 반면에 뭐가 있을까? 나는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강력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if면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I그죠. My friend. 그죠.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죠. 주어고 동사고 우리가 물론 구문 표시할 땐 이렇게 가겠지만 if부터 끝까지가 노우의 목적어 자리지. 어, 그걸로 구분하세요.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if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반면에 자,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자, 91번에 if부터 끝까지는 어느 자리인 거니? 그렇죠. 텔의 목적어인 거죠. 나는 if절을 말할 수 있다가 되죠. 그래서 텔은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뒷부분이 없으면은 말이 안 돼요. 목적어가 빠져버린 삼형식 동사가 돼. 자, 너는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렇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렇죠. 다른 이들에 대한 그의 존중심에 의해 또는 존경심에 의해. 가 되고, 그리고 텔은 의미를 살짝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아. 텔이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어. 적어볼래?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이거는 아이덴티파이하고 같은 의미예요. 아이덴티파이 하면 이것도 수능 필수 단어인데 아이디에서 나왔어. 아이디 하면 우리가 신원을 구분할 수 있는 그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구별하다. 그래서 말할 수 있다 대신에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92번에도 나왔는데, 자, whether이 아까 뭐뭐인지 아닌지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했지, whether절은 지금 문장에서 무슨 위치에 있니? 그렇죠. 주어 위치에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는, 자, 이렇게 되죠. 자, 분석할 때는 주어, 동사하고 목적어였겠고요. is가 동사, 나머지 이렇게 되겠지. 자, 해석해보면, 너가? 그렇죠. 그것을 할지 아닌지는 이 되겠죠. 주어기 때문에 은는 이가로 해석이 돼요. 할지 아닌지는 그렇죠. 너에게 달려있다. 업투 하면은요, 원래는 뭐 뒤에 숫자 나와서 어디 어디까지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비동사 뒤에 업투 나오면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depend on 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질문. 100번. 자, big jobs 하면은요, 뭐, 직역하면은 큰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런, big이 언제 쓰이냐면, 대기업을 의미할 때 big company라고 하거든? 또는 뭐 major company라고 해서 뭐 대단한 일 있죠. 엄청난 일 아니면 뭐 힘든 일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중 있는 일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있는 일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보통 간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아, man이라는 게 인간이란 뜻도 있죠? 네.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 다음에. 그렇죠. 작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됐니? 다 적어봤니? 힘이 나? 네. 그래? 진짜? 네. 눈이 안 보여서. 갑자기 보려고 그러니까 렌즈가 눈에서 헤엄치네. 87번이요. 잠깐만, 그러면 안 나오지만 에어컨을 틀어볼까? 혹시 오늘은 나올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있어요? 예전에 나왔거든? 여름엔 확실히 나와. 근데 겨울에는 은장쌤이 꺼버렸네요. 아닐걸? 여름에 안 나오면 좀 죽어요. 아니, 여름에는 진짜 잘 나와. 여름에는 잘 나오지 않았었니? 기억에? 기억이 안 나? 이번 여름이 최악이라는 게 그래? 에어컨 땅땅하게 틀어주시네.
그렇겠지. 안 되면 고쳐놓기라도 해야지. 아니면 바꾸거나. 아, 추우면 그나마 옷이라도 입는데. 그래? 아프리카 뺨친데? 아까 80몇 번? 7번? 87번에 해석 아니면은 분석? 둘 다? 해석이요. 어, 해석이요. 자, 분석도 뭐 하고 가자. 계시고, 자, 올 뷰리. 자, 어디가 동상이 얘들아, 여기서는? 어디까지? 어, could be explained까지 같이 동사? 괄호 치고,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세모 괄호. 끝까지. 그 다음에 what은? 네모? 어. 아, 괄호랑 헷갈리면 안 돼. 요 뒤에 문장 나오면 접속사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고, 얘가 목적어일까? 자, what절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명사를 접속사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call은 3형식으로도 쓰이지만 5형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 call,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거 name하고 되게 비슷하거든.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 또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이름 붙이다. 안 보여? 검은색이야. 어? 파란색, 잠깐만. 어, name도 5형식이에요. 아, 뜻은 서로 달라. name이 이름 붙이다라는 5형식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잘 나와. 자, what 뒤니까, what 뒤에니까, 뭔가가 하나 부족해야겠지. 그게 목적어일까, 목적격 보어일까? 목적어가 부족한 걸까? 목적어를 뭐라고 부르는 거니까, 어, 얘는요, 목적격 보어가 돼야 되겠지? 저 end 안 해요. 어, 어디? 아, end, name, 어, 하고, 자, 병렬, used랑 뭐랑 병렬이니? explained일까? 어, 요건 의미로 봐야 돼요. 둘 다 다 정답의 후보가 될 수가 있어. 자, 해석을 해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 다음에 믿었다, 그렇죠, 모든 아름다움은, 그렇죠, 설명될 수 있다, 수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슬이 되겠죠. 대절 전체가 누구의 목적절이니?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의 목적절이야? 대부터 매스까지가? 어, believed의 목적절이에요. 명사를 믿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장 전체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름다움은 설명될 수 있다고, 아니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으로, 그리고 어, 사용했다, 시스템을. 자, 그러면 여기서 used가 뭐랑 병렬인 거니? used가 explained니? 정말? 모든 아름다움이 사용한 거야? 사용되어진 거야? 메스? 동사는, 어, 항상 품사가 같은 것끼리 병렬이어야 돼. 동사면 동사랑 병렬, 명사면 명사랑, 형용사면 형용사랑. 비? 자, 근데 얘들아, 유즈는 기본적으로 몇 형식 동사야? 무엇을 사용하다. 3형식 동사예요.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네? 그럼 이거 수동태에서 나온 거니? could be used니? 아니겠죠. 자, 누구랑 병렬이야 그러면? 그렇죠, believed가 되겠죠. 의미적으로도 모든 아름다움이 사용했다, 사용되었다?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다가 되죠, 시스템을. 자, 그 다음에 to find. 그렇죠, 찾기 위해서. 어, 그렇죠, golden ratio라고, 어, ratio라고 발음해요. 이거라고 불렀던 것을, 그렇죠. find의 목적절이 what부터 끝까지죠.
맞아요. 그들이 황금 비율이라고 불렀던 것을. 그래서 지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대타고 왓하고 두 개가 나왔는데 대절 뒤에는 자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왓절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고 있죠. 모의고사에는 이런 문장 되게 비일비재하고 고3 때쯤 되면 요거보다 조금 더긴 문장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 해석을 되게 잘해야 돼. 여기서 다 뻗어져 나가요. 다른 거 질문. 네. 멍지 나와 잘 바쁘니? 코앞아요. 그래? 선풍기를 좀 켜야 되나? 잠깐 그러면 30초만 좀 쉬어볼까? 이렇게 재밌는 얘기라는 힘이나? 이게 진짜 나오고 그 얘기였어? 네. 아, 너무 피곤해. 방송일 10초 동안 생각한 거 아, 30초 아니야? 쌤, 좀 시간이 빨리 가시네요. 시간이 좀 빨리 가나 봐. 또 다른 거 질문 있니? 집에? 집에는 우리 30분에 끝나는 시간인데 하는 거에 따라서 좀 잘하면 일찍 끝내줄게. 또 다른 거 질문 없니? 있을 것 같아? 94번 해석해주셨어요. 94번? 94번 아니, 해석. 해석은 안 했던 것 같아. 자, 여기서 주어가 어디까지니? 본 주어가 어디까지야? 그렇죠. 컴플렉트까지죠. How가 지금 주어죠. 원래 이런 문장 별로 없거든. 의주동 간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의 위치는 주어 자리에 안 오고 일반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와요. 그리고 간접 의문문의 해석이 되게 중요한 게 간접 의문문의 해석 어떻게 되니? 뭐뭐인지 아니면 뭐뭐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의문사 붙여서. 자, 그러면 어떻게 너가 자, 핸드워 하면 동사로 무슨 뜻이니? 그렇죠. 다르다, 조정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갈등을 다루느냐는 뭐 이렇게 되겠죠. 자, determines. 결정한다. 그 다음에 the course. 그렇죠. 방향 또는 경로라는 뜻이 있어요. 경로를. 당신 삶의, 삶과 그리고. 그렇죠. 경로라고 쓴 거예요. 뭐, 그러게, 코스를 코스라고도 할수 있나? 그래서 의주동은 얘들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다른 거 질문. 86번. 86번. 자, keep in mind는 조금 잘 나오죠. bear in mind랑 같은 뜻인데 무슨 뜻이니? 그렇죠. 명심하다, 마음에 품다 이런 뜻이죠. 자, 대절이고 neither A nor B죠. 이거 등이 상관 접속사잖아. 자, 접속사니까 얘네 어떻게 표시해야 돼? 그렇죠. neither과 nor를 네모 칠게요. 그리고 자, 사이에 병렬되는 거 nor를 기준으로 뭐랑 뭐랑 병렬이니? 그렇죠. success, failure 병렬이고 is는 동사, ever은 괄호, final은 C가 되겠지. 자, 그러면 해석해 보면 그렇죠. 마음속에 새겨라 또는 간단하게는 명심해라. 그렇죠.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부정 표현이 있을 때는 동사에 넣어서 해석하면 조금 자연스러워. 그렇죠. 실패도 결코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돼요. 어? 이거 목적어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keep 목적어 in mind, bear 목적어 in mind예요. 명사인 경우에는 사이에다가 목적어 쓰는데 대절 전체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너무 길지? 그래서 사이 안 넣고 목적절을 끝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대절을 명심해라가 돼요. 됐니? 또 질문 있니? 마지막으로 한 개 받고 끝낼까? 질문 있니? 그냥 가면 질문 없어? 일단은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100... 우리 언제 언니? 토요일이지. 곧 끝나네. 100일부터 110까지. 100일부터 130번까지. 네? 잘못 들었죠? 100일부터 우리 원래 그 정도 안 했니? 아, 20개씩이었어? 아, 잘못 들었다. 120개까지요. 100일부터 그러면 120번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이거를 화요일까지. 아, 잠깐만, 이건 화요일 숙제인데? 얘들아, 이거 너무 적은 것 같다. 120. 아, 쌤, 왜 이렇게 적어요? 그때 GF 있잖아. 그러니까. GF? GF 별로 없지 않니? GW? GW는. GW 진짜 많지 않은데? 오늘은 이렇게 내주는데, 이게, 아, 설날 숙제 분량인데? 그렇지 않니? 원래 이 분량이야. 세 번 넘어서. 그래,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고 수고했어 얘들아. 다음 시간에 암기 테스트는 동명사 투부정사 3. 제시 봐야 되는 사람들은 3층존으로 가고 두 명. 아까 유찬이하고 네, 토요일날 시간 변동 언제예요? 토요일날 시간 변동? 몰라. 3월부터일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어. 학원,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들 있으면 조정이 안 될지도 모르고.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안녕히 계세요.